여기서 돈을 보게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그 다음에 윗면 스케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드려야겠죠. 저 사각형은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 80, 80도 잡으세요. 80, 80. 이거 좀 테트리 중요하잖아요. 80, 80도 사각형 주시고. 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돌출 30mm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치수가 안 나와서 이면 할 거예요. 이렇게 놔두시고. 그래서 모델링 윗면 스케치 잡으시고. 본연에 따라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20에 12네요. 20에 12. 마찬가지 20에 12. 네, 20에 12. 그 다음에 마찬가지 20에 12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이거 중심선을 중간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중심선 그려주시고요. 그려주시고 또 라인 여기 이 라인을 그려주시게 되는지 동일선상 동일선상 마찬가지 이 동일선상 이렇게 맞춰주실 것 같아요. 다 맞춰주겠네. 거기 맞춰주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4개의 방향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컷 3mm만큼 빠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자원에서 그 다음에 바닥면 있죠? 바닥면 스케치만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원을 그리시면 돼요. 원 그려주시고 얘는 원 몇 판이냐면 15판이 되겠네요. 15판 원 그려주시고 그리고 모서리를 기준으로 10mm네. 10mm 그 다음에 반대쪽 10mm 그럼 완전 되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컷 하세요. 3mm만큼 깎아주시면 됩니다. 다 10에 12. 요 모서리가 요 모서리 기준으로 12. 자 이제 필렛은 여기서 수직 필렛만 주시면 돼요. 3mm만큼에서 여기 보면 모서리 수직선 있죠? 얘를 우선 주시고 3mm만큼 여기서 3mm 들어가네요. 튀어나오고 3mm 들어가도 3mm 여기서 다 3mm씩 필렛 주시고 이렇게 1차 필렛 주세요. 필렛 주시고 근데 2차 필렛 주시면 2차 필렛 마찬가지 3mm죠? 여기 바닥라인하고 여기 바닥라인 주면 돼요. 여기 필렛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세요. 교정하시고 도사기 끝나셨으면 파일 강의 전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에 아마 그 STL? STL 정의적인 그거 말고 STD 작업에서 AP4, 203, AP24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 선택하셔도 선택하시고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선택해서 넣으세요. 선택하시고 저장 선택한 모든 말 선택하는데 바디가 왜 두 개 나와있나? 모든 말 선택해 주시고 잠깐만요. 여기 안 뜨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서 완료하시면 끝난 거예요. 저 파일 연결하시고요. 요 파일 유형을 STP로 바꿔주시고 STP로 정의 있을 거예요. STP 그리고 찾아가세요. 위치 정의지 그럼 여기 아까 전에 뜨죠? 요거 불러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자, RTS 블록에 RTS 택할 필요 있고 그 다음 F5 눌러가지고 이거 좌표계 체크 좀 하시고요. RT 누른 상태에서 필 마우스 눌러 움직여야 돼요. RT 누른 상태 돌리세요. 자, 평나보기 눌러보세요. 평나보기 눌러보면 방향이 잡혀 있죠. 잡힌 거예요. 우측 눈보기 눌러보면 잡힌 거예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선 이체보기 눌러보세요. 이체보기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모델링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세워 눕혀야 되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우선 좌표 매주고 빨간색. 빨간색 보니 와이프는 좌표면 우측면 잡아주시고 우측면. 좌표면 우측면 잡았나요? 그 상태에서 이동이 회전 이동이 회전 이동. 그 다음에 쌀 잡아 전체를 모델링을 일단 해보시고 이거 뜨자. 자, 이 상태에서 이동 체크하시고 90도 넣어봐요. 90 각도 넣는다 90 그리고 미국 뜨자. 모델 90도 미국 이렇게 확인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눕혔어요. 그 상태에서 아까 이제 우리 스펙서 얘기한 것처럼 위치를 잡을 때 위치가 달라요. 저는 처음에 그럴 때 여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다가 중간을 잡고 있나봐. 중간을 잡고 있으면 위치가 달리겠죠. 그럼 저도 중간 옮겨 시작할게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수강생 분과 똑같이 작업해야 되니까 얘를 일로 아이고 잠깐만 이제 작업표면을 바꿔 놨더니 다시 작업표면을 바꾸고 다시 이동해 평행 이동 가운데 있는 중심점은 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누르시려면 바닥으로 잡히네요. 완전히 바닥으로 네. 요거 판매를 같이 가야 되니까 네. 오케이 바닥에 먼저 네. 자 선생님 여기 위치 확인해 주시고 작업 판매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하시죠. 밑에 보시면 2D 잡혀 있어요. 2D 여기 2D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에 왼 하단에 그래픽 왼쪽에 2D 여기 남부 여기 3D 잡혀 있어요? 네. 그럼 3D 유지하시면 돼요. 2D 잡혀 있는 분은 3D 바꿔주시고 자 3D 바뀌어 있죠 지금? 다 3D로 자 그 상태에 이동 평행 이동 하세요. 이동 평행 하시고 모델 상태 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플러스 2 눌러주시고 이동에 플러스 2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세요? 네. 아까 여기 왼쪽 상단 모서리 주시고 지금 왼쪽 모서리 여기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원점 여기 있죠. 원점 특정 키 특집 나가서 패드에서 먼저 원점 찍어주시면 이동될 거예요. 앞으로 이동해요? 확인 그러면 위치가 잡힌 거죠 지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이제 캔디업 들어가시면 돼요. 시간 구사편은 없어요. 사실 할 수 없는데 가끔 먹으려면 영역 잡을 때 이 사각형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각형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 모델링 크게 맞춰도 돼요. 그럼 이때 쓰는 게 방식이 뭐냐면 여기 그 그리기 사각형이죠? 그리기 사각형 맞춰가지고 왼쪽에 있는 모서리든가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 찍어주시면 사각형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캔디업 들어갈게요. 공구를 선정할 건데 공구는 18자리 안 쓰고 편핸드 6파이짜리 편핸드 6파이짜리 쓰고요. 브랜드민 브랜드 6파이짜리 공구 두 개 갖다가 작업 진행. 자 작업주사는 여기서 속성이 하셔가지고 밀린 작업 경로에 여기 공명 항사라고 있어요. 공명 항사 공명 항사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이제 가공 종류 나오는 데 중에 이제 그 포켓 밑에 포켓 포켓 선택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우선 모델링 선택하세요. 모델링 선택해 주시면 엔터 그럼 왼쪽에 체크 뜰 거예요. 체크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공면이 지금 안 잡혔는데 체크 공면 잡아주면 좋은데 체크 공면 안 잡혀가지고 저는 띄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영문으로 쓰는 거 있죠? 코드메트 뭐 방금 전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영역같이 영역 영역에 뭐 화살표 있죠? 화살표 눌러주시고 아까 전에 사각형 있잖아요. 사각형 사각형 선택하시면 사각형 잡힐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사각형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
그래서 신입점 있죠. 신입점은 좌표를 다 인식하시는데 0, 0, 10 이런 식으로 0, 0, 10 그리고 왼쪽에 명령과 각 시간이 불고 앉아가면은 여기를 스타 클릭해 주시고 작업하셔도 돼요. 엔터 치시고 그리고 전면 스펙 이쪽에 보시면 네. 전면 스펙 이쪽에 보시면 다시 하이 누세요. 자 평행 누르세요. 평행 누르기 평행 누르기 파이 하나 놔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차이 달라요. 입력하는 위치가 그래서 공부 1번 됐고 결산 퀴즈 플러트 이 속도는 2000에 1000에 4000 똑같이 지금 2000에 1000에 4000 이거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유 조건 넘어가세요. 공유 조건 넘어가시고요. 안전 높이 필요 없고 이 속도 높이는 절대값 10 지인 높이는 중국가 5 정도 주셨다고 하고 지인 높이는 중국가 5그 다음에 가공률 계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넘겨 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 절감 받으세요. 이거를 안 주면은 나중에 불렸나요? 네, 불렸나요? 그 다음에 항사 조건 가셔가지고 마지막 표고요. 최대 Z 좌석 가격 1000주시고 그 다음에 진입 벨리 체크하시고 다 체크하세요. 여기 오른쪽 벨리 체크해주시고 그럼 진입 벨리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퍼센트 줄이세요. 10에 20% 아니면은 헬릭스 없는 순간 맵도 괜찮아요. 맵도 10에 20% 줄이셔가지고 퍼센트 차이 늘려서 헬릭스 어떻게 두 단어 보고 맵도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틈새이선 누르셔가지고 절사수 체력하고 체크해주시고 틈새이선 누르신 다음에 절사수 체력하고 그 다음에 토끼 가공권 가시고 토끼 가공권은 뭐 일정 5번에 나섰던 토끼 가공권 둘 중에 하나 택해주시고 내측에 외출 왔어요. 내측에서 외출 스펙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상 1, 0.2 그 다음에 따라 한 대가 없네요. 네 신입복귀 20% 잡아주시고 여기 신입복 체크하신 다음에 20% 잡아가지고 신입복 좀 잡아주세요. 다음에 끝난 거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네요? 밀면 안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아요 혹시? 정말 이런 거지 지금? 뭐 공구 크지? 제가 공구 잘 만들었네요. 잠깐만 제가 아까 여러분 추가 설명하다가 공구랑 또 한 번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시 보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끝나셨으면 모의가 공부 잠깐 보세요. 아, 제가 정확히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지금 깎긴 깎일 텐데 잘 안 깎일 것이죠. 자, 하셨으면 여기 속성이 맞아 제가 살짝 대강 모서리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보세요. 대강 모서리 이용하셔가지고 모델링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모서리 점과 반대쪽 있죠? 반대쪽 오른쪽 밑에 있는 모서리 점 찍어가지고 전체 사이즈 집어주세요. 80, 80, 30, 30 이런 식으로 얘는 굳이 세팅을 찍을 필요 없어요. 다른 세팅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모의가 옵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 가공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사 갈 거예요. 정사 정사는요 그 가공 방법 가셔가지고 그 밀림 가공 방향에 가셔서 이제 그 공내 정사기라고 항상 밑에 있을 거예요. 종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쓰는 등고선과 등고선 잠깐 두 가지 마실 거예요. 등고선 들어가실 때 등고선 클릭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체크면 있죠. 체크면 합성하는데 체크면 두신 다음에 여기 위면에 그림이나 위면 하실 거 이렇게 아이고 다 된구나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여기 보시게 되면 우측에 보면 솔리드 선택 가능하실 거예요. 이거 눌러주시고 이거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솔리드 선택 가능하고 있죠.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솔리드와 바디 선택과 면 선택만 선택하세요. 바디 선택 싫어하시고 면 선택만 선택하시고 그 상태에서 위면 쏠리시게 위면만 잡힐 거예요. 위면만 잡으셔야 돼요. 다른 데 면 선택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확인 눌러주시고 이거 파트 완료. 다시 넘어오죠. 그 다음에 체크 공략 체크 공략 그럼 이 다섯 개냐 다시요. 이거 들어야 대상 공략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 체크 공략 하나 잡혀있어야 돼요. 체크 공략 하나 잡혀있어야 돼요. 드라이브 대상 공략은 32그 다음에 체크 공략 하나 잡혀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이거 바운더리 눌러주시고 또 아까 테두리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근접 시작점 있죠. 근접 시작점은 아까 여기 만든 점이 있어요. 여기 0,0,0,10 위치 이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잡힌 다음에 되지 세팅 다시 확인 눌러주시면 넘어가겠죠. 브랜드는 6파이짜리 만드시고 똑같게 4,000에 2,000에 아 2,000에 1,000에 4,000 2,000에 1,000에 4,000 넣으시면 되고 다 됐으면요 공룡 조건 가셔가지고요 똑같이 이 선목피는 절대값 10 진호피는 중국가 5 그 다음에 가공 여기 사용된 뒤에 0을 적혀있으면 돼요. 여기 스타트가 있어야 됩니다. 정삭은 무조건 0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고선 동고선 정삭 조건 넘어가셔서 세번째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최대 Z자석 가격이 중요해요. 값을 0.1로 주실거예요. 이 값이 크면은요 표면치기가 안좋아져요. 값이 작을수록 표면치기 좋습니다. 대신에 넘삭하면은 한참 걸려요 가공시간이. 그 다음에 밑에 절삭시켜주시고 나 확인 누르시면 정상이 들어가겠죠. 자 마저 좀 보시세요. 여기 정상이 들어갑니다. 자 정상이 들어가셨으면요 전부 선택하시고 우위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가공이 완료됩니다. 자 가공을 가셔가지고요 밀림 가공 경로의 공면 정상에 등고선 잔상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텝 파트 모델을 찍고 엔터 그 다음에 체크 공면을 잡아주시는 얘는 여기 솔리드 선택 가능해서 면 잡히는 거 확인하시고 위면만 클릭 그 다음에 확인 어떻게 완료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잡아주시고 바운더리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근접 시작점 잡아주시고 여기 정책을 주시겠죠? 그 다음에 확인 자 공부는 1번 쓰세요. 1번 쓰시고 절삭 키시고 그 다음에 조건 똑같아 2000에 1000에 4000 2000에 1000에 4000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 조건 가셔가지고 이승 높이는 절대값 10 지인 높이는 전국가 5 그 다음에 가공률 해석량 없고요 그 다음에 등권선 장사 조건 가셔가지고 얘는 다섯 선택 없고 여기 최대 가공률 되잖아요. 여기 0.5 정도 주세요. 그 다음에 CD 컬렉스 선택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측에서 외측에서 최단 기준 동생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색이 있다 특색이 벌써 체크해 주시고 거기까지 체크해 주실 것 같아요. 반드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또 잔상이 뜨게 됩니다. 잔상이 된 거고요. 정상 택하시고 모의가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잘 깎이죠? 여기까지 해서 완성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이제 가공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끝이 되겠고요. 맨 여기까지 이게 여기까지 스틱 행동. 여기까지가 스틱 행동이고 그 이유는 이제 여기다가 카운트 보호 작업을 할 거예요.
카운트 보어는 현재 모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카운트 보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서 저장하시고 이제 끝에 이제 캐드 보시면 돼요. 채널을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원본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원본 영상은 제 채널에 가셔가지고 여기 커뮤니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본 영상을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요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